천안TV AI 아나운서 팬입니다. 금주의 단신 뉴스 전해드립니다. 천안시가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이륜차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기 후면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시에 따르면 이에 대한 단속을 위해 동남구의 경우 터미널 사거리, 서북구의 경우 불당동 물총새공원 등 7개소에 후면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특히 이번 후면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는 최근 배달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이륜차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며 추진됐으며 단속 장비의 인수 검사를 마치는 대로 이달 말부터 본격 진행될 예정입니다. 충남도 내 최초로 내포신 도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 위를 누볐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6일 내포신 도시 홍해공원 일원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무료 탑승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셔틀버스는 매주 금토일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행되며 11월 26일까지 두 달간 체험 서비스 형식으로 운행됩니다. 이 셔틀버스 탑승 예약은 QR코드를 통해 진행되고 일주일 단위로 예약이 진행된다고 충남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천안시가 에코밸리 1만 산단에 대한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하고 13일 승인 고시했습니다. 동면 수남리 1원 약 34만 9천 평방미터 부지 131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준공 시 약 150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민간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는 에코밸리 일반 산단은 기존 천안 제호산단과 현재 조성 중인 동부바이오산단 등과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천안TV AI 아나운서 팬이었습니다.